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9일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 하자 베드로는 저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몫을 나누어 받으려면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했던 게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문득 공부와 그 밖에 많은 잡다한 이유들로 나는 얼마나 자주 기도를 소홀히 하였던가. 나는 주님께 내 발을 씻어드릴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지체인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와 너무 가까워지시면 안 된다고 투덜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드립시다. 주님께 우리의 발을 씻어드릴 기회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될 기회를 드립시다. 주님께 우리를 섬길 기회를 드립시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 하루에 한 번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대전교구 한현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